골프웨어? 그래. 너 골프는 좀 치냐? 뭐 자주 치진 않지만 치게야 치지. 잘 됐네 그럼. 야, 결과만 좋으면 내가 확실하게 쏠게. 부탁 좀 하자. 응? 응? 글쎄. 좋아. 안 그래도 이번에 만든 새 브랜드 말이야. 거기에 캐포츠 라인을 좀 넣어볼까 하거든. 캐포츠? 어. 캐주얼 더하기 스포츠. 안 그래도 요즘 트레이닝복 같은 운동복을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입는 게 유행이잖아. 그래서 스포츠웨어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겸사겸사해서 한번 해보지 뭐. 야, 너 알고 나서 이렇게 반가운 건 진짜 처음이다. 진짜 너만 믿는다 내가. 네가 처음 맡은 일이라니까 돕는 거야. 재민 오빠보다 늦게 시작하는데 야, 처음부터 눈도장을 팍 박아야지. 아유, 얘가 은근히 기특한 구석이 있다니까. 아유, 귀여워라. 그걸 이제 알았어? 아, 그럼 우선 매장부터 둘러봐야 되겠네. 갈까 그럼? 좋지. 웬일이야? 엘레강스 선생님께서 부르셔서요.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래. 둘이는 좀 아직 껄끄러운가? 아, 괜히 얘 때문에 나까지 공범이 됐네. 원래 큰 사업하는 집안에선 그런 식으로 경영 수업들 많이 해. 평범한 사람인 척 하면서. 사실대로 말 못해서 미안하다. 뭐 때문에 왔어요? 무슨 중요한 일이에요? 나도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아니, 모르는데 왜 와? 그러지 말고 같이. 아, 선생님 안쪽에 계실 거야. 우린 좀 나가봐야 돼서. 다음에 보자. 저기. 아, 빨리 가야 된다며. 가자. 가긴 가야 되는데. 와우. 회장님께서 만나보란 사람이 서유진 씨일 줄은 정말 몰랐네. 사람 인연이 이렇게 기막힌 구석이 있다니까. 회장님이요? 소진 씨가 옷을 판 그분 말이야. 소피아 오페를 강 회장님이셨어. 네? 워낙이 동대문에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라 뭐 가끔 그렇게 나가시곤 하는데 이번에 소유진 씨 옷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아, 네. 나도 마찬가지야. 사실 고만고만한 디자인들 많아도 자기 색깔이 확실한 디자인은 기성 디자이너들 중에도 드문데. 서유진 씨는 뭘 할까? 싹수가 노래. 농담, 농담. 서유진 씨한테는 뭔가가 보여. 그래서 말인데 계속 디자인 공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물론이죠. 하지만 소피아라면 제가 이미 거기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요. 회장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걸리네요. 정확하게 저한테 뭘 기대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 워낙 이 속내를 안 보이시는 분이라. 알았어요. 우선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으니까 내가 회장님께 그렇게 잘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사진 몇 장 뒤적이고 스케치하다 보면 디자인이 나오는 줄 아는데 너 그거 절대 아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봐야 감이 오는 거야. 그치. 보고 뛰고 느끼고. 근데 왜 서유진이 엘레강스 선생님을 만나러 왔지? 분명히 따로 알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근데 너 이제 시장에 안 나가면 서유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계속 일하는 거지. 설마 너 그 가게 계속할 생각이야? 됐어. 너 빨리 접어. 너 그러다 회장님 귀에 들어가 봐. 괜히 딴짓한다고 야단이 남았지. 절대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런가? 아휴, 서유진도 쇼크가 클 텐데. 그래도 내가 선배니까 신경 좀 써줘야 되겠다. 네가 신경 쓸 게 뭐 있냐? 그냥 내비로 둬. 네가 잘못한 거라 그런지 괜히 나까지 책임감 느껴져서 그래. 괜찮다니까. 야, 이 소매 구석 부분에 화려한 프린트나 귀여운 캐릭터를 넣는 건 어떨까? 여자들이랑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어, 그래. 좋다, 야. 보기 봐. 괜찮네. 서유진 씨요? 아, 할머니께서 서유진 씨를 어떻게... 실은 새 브랜드 주력 상품 디자인이 유출돼서 동대문에 깔린 적이 있어요. 그때 디자이너가 서유진 씨였고요. 그래? 그럼 그 범인도 결국 그 아이였던 거야? 아니요. 집이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는데 누가 몰래 가져간 것 같아요. 서유진 씨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네가 그렇게 본다면 그렇겠지. 그 아이 말이야. 한번 데려와야 되겠어? 네? 싹수가 괜찮아 보여서 잘 키워서 우리 디자이너로 삼으면 어떨까 싶어. 우리 디자이너로요? 있는 애들은 외국 거 참고해서 그만그만한 것만 만들어내고 또 괜찮은 디자이너들은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러느니 하나 키워보잔 말이야. 서유진 씨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재능은 충분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뜻이 그렇다면 저도 적극 도울게요. 우선 어떤지 시험이라도 하게. 어, 그래. 그 준이 골프복 디자인하는 거 우선 거기 한번 넣어봐. 네? 준이 혼자 하는 일이니까 우선 시험해보기 적당하잖아. 아, 네.